생명에 대한 이해는 세포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포는 생체를 이루는 구조적인 단위일 뿐 아니라 생체 기능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생명체가 띠고 있는 대부분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부 환경에 맞춰 적절히 반응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식하고 종족을 유지하고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여러 계층의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며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등의 생명체가 보이는 특징들은 단일 세포에서도 똑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을 세포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자들은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연구하기보다는 다루기 간편한 세포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복잡한 생명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학문 분야를 세포생물학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통상적으로 환원주의, 리덕션이즘이라 불리는데 복잡한 시스템의 연구를 위해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뒤 그 지식을 이용하여 다시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근대 자연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은 이러한 환원주의적 접근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원주의적 접근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리니얼 시스템, 선형계, 즉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시스템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생명계는 대표적인 non-linear 시스템, 비선형계로서 즉 1 더하기 1이 2보다 훨씬 커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1보다도 적어지는 특성을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선형계를 이해하는데 환원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실제 현대생물학 분야에서 분자 수준이나 세포 수준에서는 상당한 지식을 쌓았지만 정작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개체 수준에서의 생명 현상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환원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바텀업 방식의 접근이 아닌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는 탑다운 형태의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총체적으로 시스템 생물학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충분하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하부 수준의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